지난 12일 경남 함양군 양파농가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전국의 범농협 임직원들과 구향 주부 모임 회원 등 500명이 농번기 양파 수확과 줄기 제거 작업에 힘을 보탠 건데요.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 김병원 회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NH농협 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도 자매 마을인 충남 서산 뱅길이 마을을 찾아 마늘과 감자 등 농작물 수확을 돕고 가뭄 피해 농가에 양수기 20대를 전달했는데요. NH농협 손해보험 이윤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손 돕기와 신속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